전통사랑 초대석.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에는 황해도 전통 무속예술을 잇고 계시는 만신 이혜경 선생님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건강하시죠? 네, 덕분에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봄이 오고 있잖아요. 네. 네, 이 봄이 오는 것처럼 좋은 날, 좋은 세상, 이 좋은 기운 받아서 탈 없이 사고 없이 이 복 많이 받는 그런 날 소망하게 되는 요즘인데요. 이 황해도 이 전통 구슬 쭉 이어오신 이혜경 선생님, 요즘 이 봄 맞는 심경이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요즘 봄 맞이 심정이 복잡하죠. 그렇죠. 옛날에 봄은 언제나 그 소생의 기쁨을 주고, 그래서 만신들은 그 봄에 오면은 꽃맞이마저도 신령님을 청해가지고 한 해 안녕을 기원하기도 하는데, 네.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그 두 해나 그런 잔치를 벌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참 그 마음이 좀 서글퍼져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우선 모이지를 못하니까, 네. 사람을 모여서 그런 어떤 안녕과 기원을 좀 하고 그러고 싶은데 못해서 그냥 혼자 저는 봄맞이를 하고 혼자 꽃맞이 입맞이를 하고 혼자서 여러 사람의 기원을 마음에 담아서 산으로 꽃놀이를 갑니다. 네. 요즘 그렇게 지내요. 네. 이 선생님 지금 계신 곳이 어디셔요? 아, 저는 지금 화천하고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강원도 화천하고 서울을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이제 이런 그 봄에는 아랫역 쪽을 많이 가죠. 맘 쪽으로 많이 가요. 네. 네. 제가 왜 그 어디 계신지 여쭤보냐면, 네. 우리 선생님 계신 그 화천이, 네. 그렇게 풍경도 좋고 경치도 좋다고. 네,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 벚꽃을 가장 늦게까지 즐길 수 있는 데가 화천이죠. 네. 벚꽃이 가장 늦게 피고 가장 늦게 지고 그러네요. 이뻐요. 네. 우리 선생님은 뭐 여러 수식어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이 만신 이혜경 이렇게 불리시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황해도 굿 어떤 굿인가요? 아, 저는 이제 황해도 굿을 진행을 하는데, 네. 제가 이제 황해도 굿을 진행하는 거는 제수굿, 철무리굿, 또 만수대탁굿, 대동굿, 배연신굿, 또 거기에 이제 가장 강신무들이 중요시하는 내림굿, 그러니까 내림굿이죠. 네. 네. 그것을 그때그때 주어지는 대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저희가 뭐 얕은 지식입니다만 이 강신무가 있고 세습무가 있다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직접 이렇게 신내림을 받은 강신무가 있고, 네. 그냥 뭐 동해안 별신굿처럼 가부로 이어오는 세습무가 있다 한 알고 있는데, 네. 우리 선생님은 어느 쪽이셔요? 저는 강신무죠.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강신무권과 세습무권이 있는데, 네. 특징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세습무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떤 그 사제로서의 역할, 제의를 하실 수 있는 그 거를 타고 나와서, 네. 부모님한테 배워서 멧대로 가업을 이어오는 거고, 네. 강신무는 아무렇지도 않고 평범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이 지펴가지고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때부터 사제로서의 역할과 신탁에 의한 그 공수, 즉 예언을 하는 그런 능력이라면 능력이고 예지력이면 예지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신무하고 세습무의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이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그 지금은 황해도 굿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뭐 여러 지역에 굿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굳이 황해도 굿을 하게 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우리나라에는 8도굿이 있는데 네. 한강 이남 지역은 세수권이고 한강 이북 지역은 강심권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수무 쪽으로는 우리가 신이 왔다고 해도 그걸 배울 수가 없어요. 거기는 거의 친지들, 네. 뭐 엄마, 아버지, 삼촌, 뭐 며느리 이런 사람이 되는 거고 강심권은 어느 날 갑자기 신이 되니까 신어머니를 찾아서 이제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강심권은 황해도에서만 옛날에는 벌어졌었던 거죠. 나중에 이제 근래에 와서 지금 이렇게 섞였다고 그럴까? 네. 이제 교류들이 왕성하고 왔다 갔다가 좋아졌으니까. 근데 옛날에 뭐 남쪽에서 신 내렸다고 황해도까지 가면은 몇 날 며칠을 걸리기도 하고 그랬겠죠? 네. 뭐 옛날 안 사와봐서 잘 모르겠는데. 암튼, 어느 날 갑자기 신을 내는 사람들은 그 신령님 자기한테 오신 자기랑 인연된 신령님의 성격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 성격이 가장 잘 맞고 인도해 주는 식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황해도 굿이 된 거죠. 또한 선생님을 택할 때 그 네. 선생님이 서울 굿을 하고 있는 선생님을 택하게 되면은 제자들이 서울 굿을 배우는 거고 네. 황해도 굿을 하시는 선생님을 택하면 거의 황해도 굿을 배우게 되는 거죠. 네. 학습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선생님의 그 스승님 되시는 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김구마 선생님이시죠. 네네. 우리 김구마 명인 하면 진짜 황해도 굿의 정수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 전통을 잘 간직한 그런 분으로 유명한데 우리 이혜경 선생님 역시 그런 전통의 굿을 원연 가까이 예, 지키고 계시잖아요. 노력을 하죠. 네. 또 뭐 일부이긴 합니다만 이 굿들을 보면 그 애매모호한 또 지역성을 또 느낄 수도 없고 뭔가 예술적인 것도 모르겠고 하는 굿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우리 선생님의 굿을 보고 있으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몰입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저는 그, 김구마 선생님이 굿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황해도 굿이 지켜가야 할 부분, 강신무들이 굿 제의식을 할 때 지켜야 할 부분들, 이런 거를 알게 모르게 배워와서 그것을 지키는 거고요. 지금은 어느 게 항해도 굿이다, 어느 게 서울 굿이다, 어느 게 충청도 굿이다. 이게 그냥 거의 다 사라져 버렸어요. 네. 그거는 왜냐하면 항해도 굿이 그 지역적인 특색에 따라서 좀 화려해요. 네. 화려하고 그 말하자면은 그 종합 예술적인 면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물론 남도 스킨 굿도 그렇고 동해 별신 굿도 그렇고 예술적인 거는 굿의 예술적인 거는 너무나 뭐 광범위해서 뭐라고 딱 잘라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황해도 굿의 그 종합 예술적인 연희적인 구속이라든가 복식의 화려함이라든가 그 연희 절차에서 끌어나가는 그런 그 연희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신무들이 할 수 있는 자극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놀래는 거. 보통 사람들이 못 할 수 있는 뭐 작두를 탄다든가, 네. 뭐 타살 굿할 때 고기하고 뭐 논다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지역의 무당들이 접속을 시키는 거죠. 말하자면은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굿이 지금 애매모호하게 흘러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또 굿을 얘기할 때 우리 전통의 원류다,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네. 우리 전통 악, 가, 무 아주 종합예술 중에 최고봉인 이 굿이 그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에 와서는 좀 애매모호해진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우리 선생님은 정말 올곧게 우리 전통의 굿을 이어가고 계신 명인 중에 명인이라 오늘 이렇게 또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노력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 대로, 내가 배운 대로 엄마가 요거는 지켜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엄마라는 건 저희 김금아 선생님이시죠? 네. 요건 요대로 지켜갔으면 좋겠다. 야, 요즘에 왜 굿을 그리 하는지 모르겠다, 야.
야, 저거는 옛날에 저런 법은 없었다, 야. 뭐, 이렇게 하실 때, 예, 그거를 귀에 담아들은 게 있죠. 네. 담아들은 게 있어서, 그런 건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안 보고. 그리고 옛날 자료라든가 엄마, 그, 김금아 선생님을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제가 좀 비디오로 작업을 해놓은 게 있어서 네. 늘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켜가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많이 모르지만. 네.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무당이라 하면 또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사제의 의미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이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각박하고 또 간절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아우르는 그런 구세 의미가 또 한층 더 발전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선생님 어떠신가요? 당연히 그래야지 되는데 일단 구기라는 거는 사람이 모여야 되잖아요. 네. 악사가 모여야 되고 또 무녀들이 모여야 되고 10명 이상이 모여야 어느 정도의 그 사람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구슬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는 4명, 5명 이상은 못 모이잖아요. 네. 이제 구슬 못한 지가 1년이 된 것 같아요. 아이고. 제가 지켜야 되니까 암만 신을 믿고 있는다 하더라도 현실적에서 우리가 부딪혀 나가고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그 사람이 모여서 하는 즉 잔치, 신령님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잔치는 벌리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돼서 저는 그냥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기원을 모이지는 않더라도 마음으로 모여서 그거를 글로 해가지고 소지에다가 올려서 내가 혼자 조용하게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정부에서 하는 방역 수칙에도 맞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대자들도 못 본 지가 한참 됐네요. 진짜 네. 그 요즘 시대 참 진정한 의미의 사제의 네. 마음 그 간절함 아닌가 싶고 다른 이 종교인들도 우리 선생님처럼 그런 마음이 좀 더 간절했으면 그런 마음이고 그런 모습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진짜 저만 칭찬받는 것 같아서 또 죄스럽네요. 아닙니다. 자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 황해도 이 전통구슬 이어가고 계시는 만신 이혜경 선생님과 귀한 시간 함께했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우리 선생님의 그 멋진 소름 돋는 화려한 그 구판 함께 즐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선생님 오늘 전화로나마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뻤고요.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남명창도 늘 건강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저도 하루빨리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처럼 모두 모여가지고 잔치를 좀 벌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원하고 네.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모두 고맙습니다. 자, 우리 것, 우리 전통문화 예술을 소리길 따라 찾아본 전통으로 소리길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음악은요. 김금화 명인의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가 함께한 황해도 꽃 가운데 서해안 배연신 꽃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리꾼 남상일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
삼세지만 지정하고는 나라님의 지정 본래동정은 뿐인거래 뿐인거래 해온다면은 신민년입니다 신민년에 달에 나올 색은 시월은 상다 나라로는 천자보자 천자영보자 앞바다도 열두바다 뒷바다에도 열두바다 열두바다 이십사강에도 영보정입니다 영보정에 태비선에 유덕선에도 영보정입니다 영보정에 사회요왕님에도 영보정입니다 영보정에 시정실패가 노조가니 잠신하장방 영부정 신영님